오늘의 힐링 여행지는 강원도 고성군 도성면 버리깨길 23 오선뷰 카페 바다정원을 선택했다. 몸과 마음의 힐링에 적합한 장소를 초가을 푸른바다와 송림, 모래사장이 잘 어우러진 바다정원으로 선택하고 우리 가족은 한숨에 달려 3시간이 제한되어 도착했다. 너무도 멋진 초가을의 날씨다. 환상적인 풍경과 저 넓은 바다와 시원한 바람까지 가슴이 확 튀는 느낌이 있어야 스트레스를 한 번에 해결해준다. 확 트인 가을 바다와 파도 소리를 들으니 어느 사이에 힐링되어 날아갈 것 같은 유난히 힘겨웠던 올여름의 가족. 그리 멀지도 않은 거리인데 왜 이제 왔나 하는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이 가슴에 밀려온다. 파라솔 라운지가 더 캠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각기 다른 공간 배치와 이국적인 분위기로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모든 이의 관심을 받을 것 같다. 가족 단위의 힐링 장소로 잘 어울릴 것 같은 캠핑 식당을 지나 송림으로 가는 조그만 게이트가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송림정원에서 오션 뷰를 즐기며 힐링을 한다. 옆좌석에는 예쁜 견공이 주인의 사랑을 흠뻑 받으며 함께 힐링의 시간을 즐긴다. 가을바람에 실려오는 바다 내음과 파도 소리, 이 모든 정취에 이끌려 우리는 초가을에 싱그러운 분위기에 빠져 바닷가 모래사장을 걸으며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망중하는 기분입니다. 가을의 찬란하고 청롱한 빗살을 맞으며 힐링을 만끽한다. 오늘의 아름다운 힐링 여행에 우리의 느낌은 서로가 건강하다는 현실에 감사한 마음이다.
어느새 출발 예정 시간이 가까워졌다. 힐링 여행의 짧은 시간을 아쉬워하며 저녁 만찬을 위하여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이곳 다음 방문 예정인 단풍철 아름다운 오션뷰 바다 정원의 풍경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날의 만남을 위하여 안녕!